아, 미스틸, 잠깐만. 이번에 유니온이 가상현실 훈련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제공해줬어. 한번 체험해보지 않겠니? 가상현실 훈련 프로그램? 그게 대체 뭐죠, 누나? 지금까지 네가 작전 지역에서 싸웠던 강적들의 데이터는 우리의 작전 통제기에 고스란히 입력되어 있어. 네가 그 작전 통제기 연결된 가상현실 구현 헬멧을 머리에 쓰면 작전 통제기가 자동으로 강적들의 정보를 네 뇌에 전송해. 그러면 넌 손쉽게 강적들과의 싸움을 다시 체험할 수 있게 돼. 게다가 헬멧이 근육에 전기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근육량도 증가되지? 한마디로 가만히 앉아서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야. 아주 효율적인 훈련 프로그램이지. 아하, 그거 말이군요. 독일에 있을 때 여러 번 해봤어요. 사냥 연습을 실컷 할 수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 독일 측의 기술 지원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럼 너는 이미 알고 있겠구나? 다만 그 프로그램의 기동을 위해서는 제작 분해 머신을 통해 황색 디스크라는 특수한 아이템이 필요해. 이 황색 디스크의 개발자는 물질 변환의 전문가이시기도 한 이빈나 씨야. 이빈나 씨에게 가서 재료를 수령한 뒤 제작기를 이용해서 직접 황색 디스크를 제작해보도록 해. 검은양 팀의 다른 멤버들도 이미 그 프로그램을 체험하러 이빈나 씨에게 갔어. 너도 어서 이빈나 씨에게 가보렴. 다른 멤버들에게 뒤처지기 싫으면 말이야. 아, 어서오세요. 훈련 프로그램 때문에 오신 거죠? 이미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훈련 프로그램의 기동을 위해서는 황색 디스크라는 특수한 디스크가 필요해요. 어떻게든 연구소의 빚을 갚아보려고 밤을 새워가며 제작법을 알아냈죠. 아무튼 황색 디스크는 제작 분해 머신을 통해 제작하시는 게 가능해요. 다만 디스크의 제작을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죠. 이번엔 서비스로 재료를 제공해드릴게요. 재료를 수령하시고 직접 디스크를 제작해보세요.